오늘은 여행 리뷰입니다. 이곳은 화성시 제부도로 이어지는 워터워크입니다. 이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용할 시 물때를 잘 체크해야 하지만 물때 체크가 필요 없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부도 가는 방법과 물때, 그리고 제부도를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영상 한편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제부도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섬으로 탄도항과 전곡항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부도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때는 조수현상으로 인해 바다 수면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는 조수현상에 따라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이며 해변에서는 환상적인 풍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부도의 물때는 특히 아름다운데 푸른 바다와 함께 해안 절벽이 드러나게 되어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물때에는 조개나 해조류를 수확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낚시를 즐기거나 해변을 산책하는 등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제부도의 물때는 조수현상의 시간과 수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물때 시간을 알고 싶다면 관련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보이듯 우리를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제부도 물때 시간표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물때와 날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앱은 매우 직관적이며 전자나침반도 표시가 되어 바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아주 유용한 정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어플인 것 같습니다. 광고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무료 어플이니 그 정도는 감수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구글 검색에 제부도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제부도 순환버스 시간표를 선택합니다. 제부도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하단으로 내려보면 케이블카 이용객을 위한 제부도 무료 순환버스에 관한 정보가 담긴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순환버스에 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케이블카 이용객은 순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케이블카 이용 티켓을 잘 보관하세요. 어느덧 제부도 등대에 도착했네요. 제부도에 진입해서 우측도로를 이용하면 영상에 이 장소가 나옵니다. 주차를 하고 제부도 등대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차량으로 이동했으므로 차량 기준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부도 해안 산책로 입구에는 화장실이 있으니 출발 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까지는 2km가 넘기 때문에 왕복으로 다녀오시려면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화성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데크길은 제부도 해수욕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데크길 끝에 닿으면 좌측으로 산등성이로 이어지는 왕복 탐방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조망대 위로 향하는 탐방로는 산길이며 처음 출발한 등대로 이어집니다. 산길이 싫은 분은 데크길을 이용하세요. 이곳 갈매기는 드론을 공격합니다. 드론화는 주의하세요. 저희는 차로 돌아가서 해안도로를 따라 매바위로 향했습니다. 매이부리처럼 날카롭게 솟아 매바위로 불립니다. 왼쪽부터 하인, 각시, 신랑바위랍니다. 기념사진도 찍고 일몰도 즐기면 더욱 좋겠죠? 이외의 명소들은 캠핑장과 산으로 이뤄진 탑재산 탐방로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바위를 마지막으로 제부도의 물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주변의 탄도항과 전곡항을 잠시 들러 시와 다래공원을 걸쳐 귀경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부도뿐만 아니라 매년 간조와 만조가 있는 바다에서 실종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닷가 어떤 장소로도 물때와 날씨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낚시 및 해루질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은 실수로 나와 가족의 귀중한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